VS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웹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온라인 과정을 만들고 공유하고 적용하고 번역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확장된 마크다운 형식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구 중심의 접근 방식 대신 언어 기반 접근 방식이 더 많은 유연성, 창의성의 자유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퀴즈, 애니메이션, 음성 텍스트, 자동화된 시각화 아스키 아트 등으로 정적 마크다운을 확장하는 단순한 구문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크다운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편집기나 마크다운 인터프리터로도 콘텐츠를 계속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 교육 자원, OER을 만들 때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이 응용 기술을 통해 거의 연결되지 않고 플랫폼, 저작 도구 및 사용되는 핵심 기술,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해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육 웹사이트 프로젝트를 단순히 잡고 다른 청중을 위해 콘텐츠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작은 코스를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워드, 파워포인트 및 PDF를 고수했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 시대 이전에 사용했던 정적 형식의 단순한 연속을 제공합니다. 내가 컴퓨터용 콘텐츠를 게시하고 싶다면 내 청중이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로 뛰어들고 실험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포스트로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종류의 교과서, 기술 또는 과학 문헌이 교사와 학생의 협력을 통해 공개 과정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더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은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와 웹브라우저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리아스크립트로 작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텍스트 편집기이지만 다음 도구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코스 문서 내에서 변경 결과를 즉시 확인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당신은 볼 수 없는 이 없는 특히 온라인 교육 과정의 개발 속도를 높일 것 복잡한 포인트와 클릭 시퀀스를 기억하기 위한 필요. 현재 사용 가능한 아톰 에디터 용 플러그인이 두 개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리아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과정 개발을 용이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편집기에 익숙하다면 로컬에서 리아스크립트 개발 서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톰 용 플러그인처럼 작동하고 저장할 때마다 브라우저 내에서 코스를 업데이트하지만 여러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것처럼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저자와 동시에 작업하고 싶다면 코딜리아를 사용해 보십시오. 협업 편집기 코디무, 해지옥 위포크이지만 마크다운 미리 보기 대신 리아스크립트 미리 보기가 제공되며 코스를 즉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리아스크립트를 무들, ILIAS 또는 오팔과 같은 다른 웹사이트나 학습관리 시스템, LMS으로 가져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부 웹사이트를 가져오거나 가능하면 그러나 LMS 내에 진행 상황을 저장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 프로젝트를 가장 일반적인 LMS로 가져올 수 있는 SCORM 호환 zip 파일로 묶을 수 있는 실험적 내보내기를 개발했습니다. SCORM 이외에 다른 형식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식이 필요한 경우 메일을 작성하거나 문제를 생성하십시오. 개인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자신의 코스나 외국 코스를 참조하려면 웹 구성 요소 미리 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업데이트되는 미리 보기 카드가 생성되므로 코스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모든 정보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추가 스크립트하여 교육 과정의 코드 조각 및 링크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그를 통해 프리뷰리아. 리아 스크립트는 원래 인베디드 시스템용 프로그래밍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전 11원격 연구소 설치 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입니다. 우리의 주요 초점은 마크업 언어 위 개발에 있지만 이전 시스템의 일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바, C, C++, C#, 모노, 고 및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싶다면 코데러너는 코드의 원격 컴파일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절차 및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데 적용합니다. 자체 서버를 호스팅하거나 무료 헤로쿠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리아 스크립트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스를 게시하는 방법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GitHub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버전의 과정이 손실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대할 수도 있음. 추가 호스팅이 필요하지 않으며 추가 컴파일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아 스크립트 위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는 클라이언트 측위 브라우저 내에서 다른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합니다. 예제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슬라이드를 참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샵 슬라이드 번호만 추가하거나 특정 슬라이드의 이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드롭박스, 아웃클라우드, 넥스트클라우드에 넣은 과정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구식 웹공간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모든 파일을 거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시 또는 다른 말로 텍스트 문서를 참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모든 소스는 이 URL을 기준으로 로드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누가 리아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므로 온라인에서 일부 리소스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공개된 책을 리아 스크립트로 번역하고 더 인터랙티브하게 만듭니다. 다음 URL에서 일부 실험을 보고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데러너를 사용해 본 임포트. 적이 있다면 리아 스크립트 문서의 기본 정의 내에서 키워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과정의 기능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매크로의 도움으로 정의됩니다. 이 문서 위 끝에서 이 기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지만 관심이 있는 경우 구현된 매크로를 포함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체 설명 과정을 제공하는 일부 템플릿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